Question: why there are so many gay transgender lady boy in Thailand? Freedom. Freedom. What you want to, wow, to be? They respect you. Yeah, okay. We respect everybody. You want to be. You want to be boy, you want to be man, you want to be gay, you want to be. Wow. Nobody care. Nobody care. We respect together. Wow, yeah. Really? Then you can change your gender to man. No? Nobody care. Because I like men, I don't like girls. Okay.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고 축복과 풍요가 넘치는 태국.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ad lie.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아, 삑사리가 나냐.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하지만 당연히 여자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남자인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사태로 인해 수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할 정도로 성소수자들이 많은 태국. 오늘은 태국이 왜 성소수자들의 천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되게 이상하네. 세계에서 가장 레이디보이가 많은 나라로 그 수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태국. 인구가 6,700만 명의 태국에서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백분율로 환산하면 0.4%로 언뜻 보기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공항 직원이나 미용사, 편의점 점원, 레스토랑의 웨이터 등 온갖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 있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태국은 레이디보이가 많은 것일까? 이번에는 태국의 레이디보이가 많아진 배경에 대해 소개할까 해. 레이디보이는 태국어로 까떠이라고 하는데 외모적인 측면에서 레이디보이라고 하면 진짜 원래 남자인가? 믿을 수 없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정말로 믿기 어려운 미녀의 사진을 잘 볼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레이디보이는 반드시 모두 미녀는 아니야. 그 외모는 단지 머리가 긴 남자의 모습도 있고 얼굴은 정말로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왠지 기본 골격이 벌어져 있는 등 어딘가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지. 이렇듯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미모의 레이디보이는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수준급의 미모라고 할 수 있으며 아마도 관광객이 쉽게 접하는 트랜스젠더 쇼엔 미인들이 많기 때문에 태국의 레이디보이는 미인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었을 거야. 태국의 레이디보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정작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그 원인을 잘 모르지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음에 소개할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
태국은 옛날부터 이웃나라들과 전쟁이 잦았는데 특히 미얀마와 전쟁 당시 미얀마 군사들이 사내 아이의 씨를 말려버렸다고 해. 이때부터 부모들이 사내 아이들을 살리고자 여장을 했던 풍습이 여장 남자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로 정착했다고 해. 태국에서는 19세에서 21세의 모든 남자들은 2년간의 병역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특이하게도 이것은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 빨간색을 뽑게 되면 2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야 하지. 호적상 남성인 레이디보이들도 군복무에 있어서 예외가 없기에 의무적으로 신체 검사는 받아야 하는데 몸이 여성인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 풍기가 문란해진다는 이유로 그들 대부분은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2년간의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이 되는 게 무모하게 생각되겠지만 성 정체성에 약간의 혼란을 겪는 사람이라면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군 면제 혜택은 제3의 성으로 바꾸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의무는 아니지만 태국 남자는 일생 중 한 번은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어. 불교가 왕권만큼 존경받는 태국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은 물론 정부기관에서 유급휴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지. 문제는 이 출가 생활 동안 세 번째 성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건데 출가 동안 여자를 멀리하는 걸 포함한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하며 혈기 왕성한 나이에 남자들끼리만 생활을 하다 보니 잠재적인 레이디보이로서의 본성을 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해. 마지막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성이 많은 태국도 예외는 아니야. 특히 태국 같은 관광대국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므로 몸을 파는 직업의 수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이유로 특히 빈곤에 빠지기 쉬운 농촌 지역에서는 사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여자로 키우는 곳도 많은데 기본적인 초등, 중학교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몸팔로 보내는 부모들도 많다고 해. 아무튼 이렇게 성에 대한 관대한 태국의 사회 분위기는 레이디보이들로 하여금 본인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잠재적 레이디보이들이 양산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며 또한 에이즈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한 원인이기도 하지.
남부러니.